국제영화제 초청작으로 주목을 받았던 영화 버닝이 개봉합니다. 이제 진실을 얘기해봐. 정씨야, 정씨. 영화 버닝은 유통회사 아르바이트생 종수가 배달을 갔다가 어릴 적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친구 해미를 만나고 여긴 나의 하나뿐인 그녀에게 정체불명의 남자 벤을 소개받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물로 간단히 말하면 그냥 한국에서도 많은 팬을 보유한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헛간을 태워다를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번 영화로 칸에 첫 입성하게 된 유아인 씨의 소감이 정말 남다를 것 같죠? 그죠?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봤어. 감독님은 많이 가보셨고 스브는 작년에 한번 가봤고 굉장히 독특한 영화인데 이런 독특한 영화가 알려질 수 있는 소개해드리고 또 다양한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이두 워킹데드 시리즈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스티븐 연은 영화 옥자로 칸에 입성한 후 두 번째 한국 영화 버닝으로도 레드카펫을 딱 밟게 됐다 이거죠. 이창동 감독님 영화 너무 좋아하고요. 하고 같이 일하는 것은 뭐 영광이죠. 저는 꿈에도 이창동 감독님하고 같이 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very lucky. 관객들을 사로잡을 미스터리 영화 버닝 오는 17일 개봉합니다.